자, 안녕하세요. 홍대바입니다. 아, 이제부터 한 3일 동안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의 스피커 세 종류죠. 이제 더 이상 그 인크로저 생산해서 완제품으로 쭉 판매하기 힘든 특주들이죠. 네. 만약에 지금 그거를 새롭게 인크로저 발주 놓고 만약에 제조를 한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스피커 세 종을 여러분께 이제 한정 수량이에요.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 1, 2, 3는 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나 뭐 다른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 없이 안에도 다 이미 업그레이드를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손 대실 필요 없으세요. 그러니까 추후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 없으세요. 그 중에서 이제 아큐톤 유닛이 채용된 스피커가 두 종류가 선보일 건데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아큐톤 유닛의 장점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진가를 아실 거예요. 왜냐면 이 유닛이 채용된 스피커가 지금 만약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브랜드가 메이드 인 어디 이러고 오면은 금액대가 한 제가 보기에 한 꽤 많이 뛰겠죠. 그죠? 뭐 인터넷에 노출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원합니다. 저는 아예 그냥 까놓고 이 같은 유닛이 채용한 다른 회사의 브랜드보다 그러니까 다른 그 수입 브랜드보다 우리 소리가 월등하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.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그런 비교는 별로 좋지 않아요. 그런데 중요한 게 가격 비교는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가격 비교는요. 저희가 거기에 비하면 같은 유닛을 채용하고 네, 같은 컨셉의 스피커가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점 그거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갈색이죠? 산토스 장미목이에요, 장미목. 근데 3웨이 다이아몬드 트위터 채용했습니다. 25, 셀 25를 채용했으니까 인치수가 가장 큰 게 채용이 돼 있죠. 완제품입니다. 그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자, 아큐톤 우퍼 10인치, 11인치죠. 세라믹 우퍼. 네. 자, 요 정보는 제가 밑에다가 그 링크를 해놓을게요. 마르치님이 쓰신 상도 포럼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 추후 생산이 계속 될 것이다. 아니요, 못합니다. 인크루저 가격도 너무 올라갔고요. 네, 못합니다. 그러면 장터에 팔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뒤에 명판 다 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확인 다 해드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네. 쓰시다 보면 뭐 파실 수도 있죠. 그러니까. 그런데 이걸 팔고 뭘 드리시겠어요?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입니다. 자, 봄에는 플룻이 좋죠. 아주 통통통통 살랑살랑 봄바람과 같은 플룻. 플룻곡이요. 근데 약간 겹치거나 밸런스가 안 맞는 스피커에서 아주 쥐약입니다. 소리내기 신경 거슬러서 아주 음악을 한 곡 플레이를 시켜드려 볼게요. 파두가 듣고 싶어서 파두 음악을 좀 찾아봤어요. 한번 들어보실래요, 아직? 네. 그 아말리아 로드리게스 목소리랑 약간 비슷하면서 또 곡 정보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
참, 이 스피커의 기량을 좀 들려드려야 되겠죠? 잠시만요.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 때가 아니네요. 잠시만요. 자, 갑니다. 자, 제가 좋아하는 음악 틀 때가 아니지요. 자, 들어보시죠. 기존에 사운드포럼에 다이아몬드 트위터 채용한 아큐톤 유닛 채용된 스피커들 쓰고 계시는 분들, 예, 그거랑 다릅니다. 요거는 또 좀 맛이 다르게 튜닝됐어요. 중역 질감에 아주 그냥 윤기가 잘 나오고 촉촉하고. 그거 안 해주면은 안 판다고 그랬어요. 제가 마르치님한테. 좀 필요하죠. 들어보시죠. 자. 좀 다른 맛이에요. ...까지만 들려드릴게요. 오셔서 궁금하시면 직접 들으십시오. 자, 다이아몬드 포함하고 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다, 그러니까 완전히 완제품으로 2,260만원입니다. 네. 뭐 이거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.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 없으세요. 이미 다 했습니다. 자, 궁금하신 분들은 매칭,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고요. 가끔 여기서 이제 고객님들이 모시고 손님들하고 같이 오시기도 하고 또 하죠. 근데 저는 아큐톤 유닛이 더 뛰어나다. 음악을 내가 수준이 뭐 듣는 수준이 아큐톤 유닛이 뭐 아주 탑이다. 스카닝이 탑.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. 아큐톤은 감성에 안 맞는 분들은 아주 쥐약인 스피커입니다. 이게 답이 아니에요. 다이아몬드 트위터와 이 아큐톤 세라믹으로 제조된 이 유닛이 마치 어느 게시판 보면 이게 답인 것처럼 답 아닙니다. 취향 차이예요. 그러니까 취향입니다. 예. 사람마다 감성이 다 다르고, 예, 계절마다 날씨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황금기 없다고 생각해요. 인간이 얼마나 귀가 간사한데요. 아침에 듣는 기분하고 점심 저녁 다 다르고 비 오는 날 다르고 바람 부는 날 다르고 더운 날 다르고 추운 날 다릅니다. 그런데 무슨 얼마나 AI도 아니고 무슨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저로 그게 되겠습니까? 감성이라는 게 있는데요. 네. 맛이 다른 거예요. 맛이. 자, 그래서 이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해 주지 마십시오. 자, 이건 한쪽 측면 클래식이나 어떤 그런 음악들 아주 독보적으로 잘하는 음악들이 있는 건 독보적인 건 사실이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럼 뭐 스카닝이 정답이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스킨스픽이 정답이냐? 걔도 아닙니다. 정답 없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2,260만원 콘트라베이스 S 산토스 로즈 버전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.